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상주인 또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바로 연어의 빙수. 철판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었잖아요. 그거 이어서 이렇게 빙수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름철이라 제가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빙수를 또 준비해 주셔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만들면 되죠? 빙수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또 저희가 멤버들끼리 항상 시켜 먹거든요, 빙수를. 그래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가요. 오, 괜찮은데? 됐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빙수는 추억의 팥빙수 만들어 볼 건데요. 제 추억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일단 팥빙수에 팥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떡. 제가 근데 이 떡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좀 넣을게요. 더. 그리고 정체모를 이 젤리. 그치? 이거 원래 예쁘게 여기도 뭐가 있는데 원래 뭐가 있더라. 요구르트 제가 뭐가 빠졌나 했더니 요거였어요. 요거를 예쁘게 넣고 저는 이 흰 색깔 이거 좋아합니다. 체리를 위에다 하나. 완성! 추억의 팥빙수! 아 연유! 연유 안 뿌렸다! 지금 뿌려. 5점 만점에 4.8? 괜찮아요 진짜. 근데 너무 얼음이 다 녹았어. 이제 손님이 곧 오실 건데 손님을 위한 팥빙수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유강민 씨. 아,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야 근데 이거? 아니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저기서 놀아도 돼요? 네, 놀세요. 다 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저 여기서 놀면 돼요? 네. 아, 일단, 아니, 괜찮네. 일단 이거 좀 드시고 계세요. 추억의 팥빙수 제가 만들었어요. 벌써 만들었어요? 네, 하나 했죠. 괜찮죠? 맛있죠? 나빼도 솔직히 맛있어요. 그 약간 편의점 팥빙수 맛 나죠? 네. 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아, 이상한 거 갖다 놨어. 오. 하지 마. 이거 싸대. 냄새 너무 대박. 오. 베리치즈 빙수랑 엔더베이 네. 빙수 있어요. 요 두 개 딱 해갖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연우 형. 진짜 잠이 뜯기잖아. 나는 이쪽이 편하지. 너 안 쳐봐. 자, 베리치즈에 뭐가 들어가냐? 일단 얘 블루베리 잼. 요게 들어갑니다. 블루베리 잼이 자. 아니 나 블루베리 안 좋아한데. 괜찮아. 아, 잼이 싫어 잼. 괜찮아. 이거 이게 중요해요. 뭐예요? 큐브 치즈. 큐브 치즈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그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큐브 치즈 폭탄으로. 근데 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리필 가능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제가 또 어른이 마시기 때문에 팥이 좋아합니다. 팥죽 드시나요, 팥죽? 팥죽 잘 안 먹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오! 거의 다 녹은 요 아이스크림. 자, 두 번째 빙수 끝났어요? 베리치즈 빙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맛있다. 자, 마지막 빙수. 인절미 빙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블루베리 정말 이거 처음에 어떻게 먹냐? 손님이 많이 와요. 이거 먹어야 맛있지. 그렇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같네. 제가 아는 인절미 빙수는 인절미, 그다음에 요거 꿀이 든 인절미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유 빙수라는 거야? 네. 아니 아니요? 아 네, 맞아요. 우유 빙수. 이게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여기에 연유가 약간. 자, 완성. 이거 가지고 이제
수영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 씨, 네. 어떠세요? 빙수? 네, 네. 빙수 일단 맛 평가 좀. 좀 더 날 빨리 불렀어야 돼. 이게 맛있는 거야? 들켜봐. 학국. 그러니까 이거 하체야, 하체. 맛있지? 맛있지 이건? 아,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야, 팥빙수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팥빙수에 대한 추억이요? 네. 아, 사실 팥빙수는 원래 좋아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용승이 형이랑 숙소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먹었죠. 특히 축구 보면서. 축구? 아. 사실 팥빙수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축구. 어떤 팀을 주로 응원하면서 팥빙수 드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리버풀 옷 입고 올까 생각했거든요. 아, 안 입고 오셨어요. 그거 왜 안 입고 오셨어요? 네? 여름 느낌 나게 입고 오래가지고. 맞아요. 딱 벌써 뭔가 입고 왔죠. 아, 여름 느낌? 너무 더워 보이고. 요요 씨는 팥빙수 하면 어떤? 아, 저 팥빙수 하면 저는 옛날에 네. 분식집 같은 데서 그냥 간 얼음에 후르츠 카페에 올리고 네. 약간 할머니께서 직접 막 만들어 주신 팥빙수 같은 그런 게 떠오르곤 합니다. 됐나요? 아니야. 오늘 콘텐츠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콘텐츠예요. 맨손으로 드릴게요. 아, 돼요? 네. 이거 오세요. 진짜 할 수 있어. 이거 부시면 오늘 방송 이거 끝입니다. 이거 부시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하면 다쳐. 아 봐봐 어떻게 하는지. 아 나 받치려고. 아. 이로 배워먹는 거 봐요. 먹어봐.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싫어. 콘텐츠 안 살릴 거야? 아 이거 내 콘텐츠 안 살릴 거야? 아니 형이 여름방학 그래요. 엄청난 것들이 많죠. 서머 베케이션. 서머 베케이션. 뭐 하셨습니까?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네. 축구 차고 아 축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땀 흘린 척 친구 집 가가지고 다 같이 그렇죠 사이다 해가지고 만들어 먹었어요. 사이다에 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사이다에 우유 섞으셨어요 안 섞으셨어요? 아니 저는 제 2의 고향이 속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바다도 보고 네. 그 계곡 같은 데 많이 가서 네. 걷다가 이제 발 담그고 놀고. 아 그렇죠. 보양식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보양식이 뭐가 있죠? 흑염소 네. 아니면 닭 삼계탕. 저 치킨 좋아. 치킨 좋아. 치킨 고양이. 고양식. 고양식 맞아요. 네, 고양하고 치킨. 치킨으로 딱. 마음에 고양 거. 그렇죠. 네. 오늘 먹은 거 세 개 중에 그러면 제일 좋았던 거. 그래도 인절미. 인절미. 네. 아니면 제일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추억의 팥빙수? 네. 만들자마자 줬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철판 아이스크림도 하고 메밀김밥 같은 거 오이 넣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하고 이번에 빙수 했잖아요. 빙수 했죠. 그래서 여름 간식은 이제 조금 된 것 같아. 시즌 1에서. 시즌 2는 언제 나오나요? 시즌 2 이제 겨울 느낌으로 하려고요. 뭐 추천할 게 있습니까? 겨울 간식 아니면 겨울에 할 만한 이 옥상에서 할 만한 약간 그런 컨텐츠. 일단 붕어빵 만들기. 약간 겨울 음식 만들기. 겨울 음식. 그렇죠. 냉면을 만드는. 냉면을 겨울에. 네. 차갑게. 네. 다 먹는. 그렇죠. 아 재밌는 걸로 해줘요. 아, 무척 사죠. 무척 사죠? 재밌게 해줘? 그럼 가위가 붙인 사람 여기 빠지게 하자. 진짜 재밌잖아 그러면. 팥빙수로 하자. 어, 뭔데 그게? 팥빙수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게? 왜? 팥빙수 이렇게 다 친 거야? 아니 연습해! 시작! 팥빙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신경해요?
아니 너무 약하잖아. 내려놔 진짜. 시즌2 때 기대해볼게요, 좀. 그럽시다. 오케이. 안녕. 안녕. 안녕.